자, 여러분, 30초면 설치가 되는 야전 침대입니다. 자, 완성.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야전 침대를 리뷰를 할 텐데, 제가 원래 네이처하이크 야전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전 침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꺼지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좀 편한 야전 침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다 콜맨에서 나온 컴팩트 로우코트라는 그런 야전 침대예요. 이게 어떤 야전 침대냐면 진짜 설치와 철수가 굉장히 간편한 그런 야전 침대를 가져왔는데 일단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조립식 경량 야전 침대라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사실 다리 껴야 되고 막 천도 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완전히 오토로 한번 넘어가 볼까라고 했는데 편한 그런 야전 침대들은 막 무게가 7kg, 8kg에 부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중간 단계를 발견한 게 바로 이 컴팩트 로우코트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일단은 무게는 5kg예요. 5kg인데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그래도 무거운 그런 야전 침대보다는 훨씬 괜찮고 그리고 부피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립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야전 침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그런 구조의 야전 침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점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컬러가 정말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뭐 지퍼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소재는 폴리인데 약간 면 느낌이 나는 그런 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어떻게 펼쳐지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치고 자 펼치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뒤집어 놓긴 했는데 이게 다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지퍼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지퍼를 이렇게. 자, 여러분. 침낭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진짜 굉장히 간편하게 침낭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컬러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지퍼 체결 방식인데 당연히 이게 짱짱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지퍼를 당길 때 약간은 힘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지퍼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할 때는 요거를 그냥 지퍼를 이렇게 푸신 상태에서 자 보세요 얼마나 빨리 접히는지 자. 여러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 접고 이렇게 고 이렇게 자 이러고 가방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한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단 제품의 디테일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퍼는 닫을 때 여기 손잡이가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퍼도 굉장히 얇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뭐 무게 지탱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닫히면서 야전 침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지퍼를 이렇게 덮어주는 천이 하나가 덧대져 있어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니. 자, 그리고 이제 지퍼 끝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지퍼가 끊기면 이쪽이 불편할 수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뒤로 빼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단은 뒷면 재질은 이런 느낌. 방수포 바닥 느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위는 면 느낌이 들고 요 밑은 요런 폴리 느낌이 드는 그런 원단이 사용됐고요. 여기에 이제 요런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야전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핸드폰 하다가 뭐 이런 데 넣거나 하면은 자다가 불편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서 뭐 딱히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리잖아요. 다리 부분인데 이 상태로 고정이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눌러도 뭐 눌리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받쳐주는데 일단은 제가 누워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 자, 그리고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야전 침대를 깔면 이 부분이 땅바닥에 닿거든요. 그래서 뭐 데크 바닥이나 뭐든 실내에서는 모르겠는데 파쇄석 바닥에 깔면 이 부분은 당연히 상처는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뭐 고무 같은 거 하나 이렇게만 되졌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지금 이 콜맨 야전 침대에 앉아봤는데 사이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길이는 2m70이고요. 폭은 68cm거든요. 그리고 내하중은 80kg예요. 그리고 이 높이는 18cm인데 사실 내하중이 80이기 때문에 80kg가 넘는 성인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사용을 못한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리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로우로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다리 끼는 것도 귀찮아서 로우로 많이 놓고 사용을 하는데 겨울 시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계 때문에 좀 높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누워보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한번 누워보긴 했는데 편합니다. 편해요. 옆으로도 한번 누워보고 저는 처음에 요거 이제 지퍼 때문에 이게 잘 받쳐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잘 받쳐주고 누웠을 때도 굉장히 편해요. 이게 폭이 그렇게 넓은 폭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뭐 더 큰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 폭이 좁은 폭은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네이처아크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훨씬 편하긴 해요. 사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콜맨에서 워낙 그 야전 침대는 유명하잖아요. 아,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난다는데 5-6만원대 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한 반조립식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뭐 내하중도 높고 굉장히 가성비 있고 편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야전 침대가 있는데 그걸 살까 하다가 이거를 구매했는데 사실 처음에 약간의 의문점은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막상 사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생각보다 누워봤을 때의 편안함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11만 제가 8,000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야전 침대들이 조립식 야전 침대들 10만원은 다 넘는데 생각보다는 가성비 있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헬리녹스 이런 것도 요즘에 구하려고 하면은 40만 50만 넘어가고 가성비의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네이처하이크도 사실은 1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야전 침대들이. 근데 콜맨에서 나온 제품인데 금액대 11만 8천원으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온 야전 침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만큼 단점도 많이 존재하는 그런 야전 침대라고 생각이 돼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 80kg 내 하중, 그리고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정량 조립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게는 무거워요. 무게가 5kg이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약간 고민하신 분들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7, 8kg면 무겁다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5kg면 제가 들어봤을 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야전 침대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목록에 하나쯤 올려놓으셔도 괜찮을 그런 야전 침대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조립식들 다리까지 끼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천 끼고 막 힘줘서 눌러야 되고 막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30초면은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야전 침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콜맨의 컴팩트 로우 코트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